어렸을 때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. 우리 어머니가 저를 8살 먹어갖고 학교를 넣었어요. 넣어가지고서 이제 입학하는 날을 하고 왔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공부는 시켜서 뭘 하느냐고 그러면서 애나 보고 칠삼이나 해갖고 확 야단치더라고요. 지금 이제 공부하니까는 이 책을 읽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. 막 저녁에는요 책을 읽으면은 막 날 새는지도 몰라. 어떤 때는 막 이렇게 세 개를 보면 2시 되고 3시 되고 막 그래요. 저희 엄마도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으셨어요. 한글을 모르신 채로 지금 병상에 누워 계시긴 하신데요. 근데 저는 한 번도 엄마를 한글을 가르칠 생각을 안 해봤어요. 나중에 제가 이 학력인증 문외교실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제가 또 교사 역할을 하게 되면서 후회스러웠어요. 근데 이미 엄마를 한글을 가르치기는 늦어버린 거예요. 우리 어머니가 약간 치매가 있으셔가지고. 그래서 아 우리 엄마다. 어머니를 우리 엄마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리 어머님들을 대하고 있어요. 초등학교 졸업 학력이 있음을 단급자 한급자씩 눈에 들어오니 이보다 더 좋은 수가 이제 시를 쓰시라 하니 머리는 아프지만 이것도 시가 된다고 용기를 주시니 자신감이 생긴다.